세계적인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서식 환경 훼손 문제와 대책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각종 개발로 저어새의 삶의 터전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 이상 훼손을 막겠다며 지정한 람사르 습지마저 도로 건설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어새 주요 번식지인 영종도 수암. 둥지 재료를 넣어주고 저어새가 쉬고 놀 수 있는 기둥도 세웁니다. 이곳은 매년 저어새 5, 60마리가 번식을 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수암 바로 앞까지 도로가 생기자 지난해부터 저어새는 이곳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시민들은 올해 다시 저어새가 돌아오길 바라며 둥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새끼를 좀 아주 많이 해서 부화해서 어? 다 양손에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정성은 통했습니다. 저어새는 다시 수암을 찾아왔고 새끼를 낳아 번식에도 성공했습니다. 올해 번식처를 마련해주고 차량과 사람 통행을 제한하자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제방과 수암 거리가 150m인데 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그 작년에 비해서 사람들의 접근이 그 쉽지가 않으니까 얘네들이 좀 부화하기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어렵게 저어새 발길을 잡는 데 성공했지만 최근 또 다른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달 인천경제자유구청이 주민설명회를 열어 공개한 시사이드파크 관광특성화 사업 자료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수풀장과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 부지가 저어새를 비롯한 철새들이 쉬고 먹이활동을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주민들은 송산유수지 개발을 최소화하고 저어새 산란장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지만 갯벌 철새 과학관을 넣는 수준으로 검토됐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채운 건데 저어새가 사람 손을 피해 떠나갔던 수암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갯벌 매립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철새들의 서식지가 훼손될 위협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송산유수지 같은 경우도 저어새를 비롯해서 도요물대새들이 쉼터로 이제 이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매립하기보다는 그 공간을 살려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송도 국제도시 680구 앞 갯벌. 이곳에선 저어새와 검은머리 갈매기 등 각종 멸종위기종 조류들이 먹이활동을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대부분의 갯벌은 매립됐고 이렇게 일부만 습지 보호구역으로 남긴 겁니다. 람사르 습지까지 지정되면서 보존 의지와 필요성을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상황.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 안내도를 보면 람사르 습지에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앞서 개통한 인천대교와 연결하는 도로들도 습지 보호구역 안에 조성하는 걸로 담겨 있습니다.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지하나든가 아니면 지금 이미 매립이 끝난 해안으로 붙여서 얼마든지 도로 노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굳이 다리를 다시 놔야 되냐. 그러면 추가적인 갯벌 훼손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 그다음에 국제 습지에 도를 놓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각종 개발 논리에 밀려 남아있는 갯벌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 인천시는 대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더 이상 매립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국장으로서 더 이상의 매립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갯벌도 자원이기 때문에 갯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우리 그 환경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발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천연기념물 205호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사람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최소한의 삶의 터전에서 기특하게도 개체수를 늘리며 번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마저 빼앗으려 한다면 저어새의 선택지는 더 이상 인천에서 찾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국입니다.